어? 해주시면 안 되는데? 저희 아들이 죽어간다고요. 이게 제일 잔인하다. 그리고 따단! 안녕하세요, 블록도사 꽃비 따단입니다. 따단님, 오늘 가져오신 제품 뭐죠? 몽키키드 이번에 7월에 또 나오는 네. 신제품 3종 모두 가져와 봤습니다. 따단님, 저 처음에 어떤 제품인가요 이거? 본 데몬이라고 해가지고 이 몽키키드에서 최종 보스격인 아마 1400피스? 피규어부터 한번 저희 살펴볼까요? 이 몽키키드 같은 경우는 새로 나온 것 같아요, 복장이. 근데 기존에 없던 복장이고 그런데 호피무늬 같은 게 좀 추가됐네요. 되게 악당인데 되게 무시무시하게 생겼죠? 생긴 것만 봐도 내가 최종 보스다. 내가 이제 백골부인이라고 이제 우마왕 몸에도 빙의하고. 그럼 처음에 이렇게 다리가 없었어요? 처음에는 그냥 유령 상태. 유령 상태. 해골 유령. 아, 그러면은 지금 이 로봇이 백골 부인이 조종하는 로봇이 되겠네요. 그쵸. 이거 다 합체해서 나오는 로봇이 최종 진화. 한번 뭐 로봇도 한번 좀 살펴볼까요? 요 가운데 있는 게 네. 제일 큰데 이게 여기서 이제 백골 부인이 네. 나오는 거거든요. 약간 네. 그 관짝 같은데. 맞아요. 이 관짝에서 공인 해제되는 건데 대박. 마법의 열쇠를 여기다 꽂으면은 여기서 이제 제 화이트 본 데몬이 딱 나타나는 거죠. 요 같은 경우는 이제 로봇으로 이제 합체될 때 네. 그 머리가 달려 있는 부분이고. 정갈은 무슨 정갈이에요? 이게 어떤 형태로 나오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네. 아직 힘을 되찾지 않았을 때 네. 이제 쓰는 정갈 같아요. 이렇게 정갈을 보시면 양쪽으로 집게 손이 달려 있고 그다음 뒤에 커다란 꼬리가 달려 있죠. 꼬리 부분이 나중에 로봇으로 변신할 때 몸통이 되는 부위예요. 처음에 이제 봉인 되었을 때 관을 하나 표현해 준 거고 중간 단계에서 이런 정갈을 쓰고 마지막에는 이제 로봇으로 최종 진화해가지고 MK랑 싸우는 거죠. 한번 합체해 볼까요? 아, 그럴까요? 네. 정갈에서 네. 팔을 뽑아 주셔야 됩니다. 이게 로봇의 팔이 되는 거기 때문에 아. 뽑아 주시고 여기도 이렇게 뽑아 주시고 여기도 이제 이렇게 돌려서 거미, 뼈거미를 이렇게 부착시켜 주시면 됩니다. 이 묘지는 이제 빼주시고 묘지가 또 탈부착이 됩니다, 여러분. 네, 슬라이드 시고 깃발 같은 경우는 빼주시고 이거는 나중에 로봇에 붙여야 돼서 볼부리 여기 불관절이 있는데 여기랑 같이 연결시켜서 합체시켜주시면 됩니다. 오. 엄청 지금 이것만 해도 엄청 커졌죠? 네. 오, 와 진짜 큰데요 여러분들? 여기도 이렇게 껴주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은 네. 얘가 이제 일어서지 못해요. 이제 한 50% 됐고요. 아, 이게 50%밖에 안 된 거예요? 아, 네. 이제, 아, 자꾸 땀나네요 지금. 팔이 여기 이제 껴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도 팔 껴주시고 오, 진짜 큰데요? 진짜 큰데요? 그 다음에 여기는 우리 스켈레톤 보면은 네. 갈비뼈 부분이에요. 맞아요. 이렇게 딱 올려주면은 이야, 여기까지 네 이제 한 70% 됐고요. A few moments later. 오! 여기는 이렇게 같이 갈비뼈의 라인에 맞춰가지고 네. 어? 아 이거 이러시면 안 되는데? 아 죄송합니다. 제가 이게 진짜 뼈를 맞추는 거랑 똑같은 느낌인데 변신이 이 조각이 아 여기구나. 저희 아들이 죽어갔다고요. 여기 여기를 올려가지고 이제 보시죠. 여기 여기 네 이제 거의 끝났습니다. 네. 와 여러분들 아 다 됐다. 와 와 진짜 크다. 이 가격이 얼마죠? 149,900원 정도. 그쵸. 로봇에 탑승을 해줘야겠죠? 아. 화이트 본 데몬 여기다가 껴주면은 네. 이런 식으로 아 네. 저렇게 이렇게 들어가서 네. 닫아주시면은 아, 넓게 쓰시네요. 네, 아 이제 혼자 살아가지고 네. 몽키키드 로봇 있잖아요. 이제 또 몽키키드가 하는 게 되게 많아요. 맞아요. 무기는 여의봉 하나밖에 없는데 그러니까요. 내가 플렉스를 좋아해가지고 네. 몽키키드 한번 태워볼까요? 아, 네네네. 오 너무 이쁜데요? 여의봉 계기판도 이렇게 딱 달려있고 뒤에 이런 귀엽게 꼬리도 달려있어요. 약간 원숭이 꼬리 느낌이 나네요. 네, 네. 여기서 끝이 아니죠. 아, 또 뭐가 있나요? 근둔. 아, 근둔이요? 아, 근둔 태워줘야죠. 아니, 근둔이었어요. 걸어 다닐 수 없잖아요. 세상에나. 네. 박스아트 좀 잠깐만. 어떻게 타는 거였지? 됐다. 와~ 이런 식으로 이제 군둔까지 태워가지고 손오공 하면 군둔 아니겠습니까? 그다음에 네. 메이. 너무 멋있어졌어요. 대박이죠. 약간 현질 좀 한 것 같은데. 제트팩이 달린 거죠 하나. 투구 같은 경우는 전보다 디테일이 확실히 많이 좋아졌네요. 이 메이 친구가 몽키키드 네. 친구를 좋아하나요? 아니요, 찐친. 찐친이에요. 네, 완전 찐친. 원피스에서 이제 루피랑 나미 같은 그런 느낌. 자, 따다님 다음 제품 어떤 제품인가요? 픽시의 누들 탱크. 제가 이거 딱 보고 느낀 게 이게 제일 잔인하다. 먹을 거 줄게 하고 이렇게 꽂혀놓고는 오면은 이제 미사일 쏘. 네, 미사일 쏘고 이제 막 재밌는 게 뒤에 보시면 요거 있잖아요. 아, 젓가락 아니에요? 젓가락. 대박. 네, 떼가지고. 뗄 수도 있어요. 네, 오늘 밥 먹을 때 이걸로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아니, 지금 픽시의 가게가 그대로 탱크가 된 건가요, 혹시? 아, 이거 새로 또 나오는 제품 같아요. 지금 여기 보시면 돼지가 한 마리 달려 있는. 네. 이 픽시 푸드트럭이라는 제품이 또 있었거든요. 네. 거기 지붕에 달려있던 돼지가 맞아요. 네, 여기 또 그대로 사용됐네요. 갈퀴 같은 게 달려있는데 네. 이게 또 재미있는 게 앞으로 전진하면은 갈퀴가 위아래로 거의 뭐 접근 자체를 할 수가 없네요. 그럼요. 이동과 공격을 동시에 이동과 공격을 동시에 이동과 공격을 동시에 아, 위에 음식이 잔뜩 차려져 있는데 여기 네. 뭔가요? 이 컨셉 자체가 국수 탱크잖아요. 그래서 보면은 여기 또 디스크 슈터 장치가 있는데 계란 프라이가 하나 올려져 있어요. 네, 다음에 이거 껴가지고 공격도 할 수 있는 거죠. 아, 이런 식으로. 네네네. 어디 갔지?
그리고 보면 막 치킨도 대롱대롱 매달려 있고요. 메뉴판도 그림으로 좀 우스꽝스럽게 잘 나와 있어요. 네. 저는 깜짝 놀랐던 게 뒷부분에 보시면 소스통이 있어요. 아, 이 디테일까지. 네. 방패인데 소뚜껑 방패예요. 아, 지금 이미 약간 좀 몇 대 맞아가지고 기스도 좀 나 있는데 정말 재밌는 제품 같아요. 위에 쪽도 돌아가잖아요. 네, 360도. 네. 더 재밌는 거는 살짝 위로 올릴 수도 있다는 거 이렇게. 어? 어, 어 잠깐만 빠졌지. 네. 지금 뭐 피규어도 한번 그런 한 살짝 판더 로봇. 판더 로봇. 네. 이거 되게 귀엽죠? 네, 무려 투페이스입니다. 앞에는 이제 초롱초롱 얼굴이 있는데 만약에 화나게 한다면 이런 식으로 이제 레모네이드 스터드 슈터도 달려 있어요. 공격하는 거 같지만 아프지만 맛있네. 더 맞고 싶어. 반대 손에는 이제 지금 엄청 매운 핫소스가 담겨 있는 것 같아요. 네. 아 그리고 작은 거 하나 더 들어있는데 드론 핸더 로봇. 여기 보면은 뭐 체리 같은 것도 들어 있고 이제 날아다니면서 얘는 이제 투하를 하는 거죠. 가다가 이제 이런 식으로. 네. 아, 피규어도 한번 살펴볼까요, 저희? 펜이라는 미피가 있는데 네. 드론을 조종하려고 여기 이제 장치를 들고 있죠. 이제 팬더 탈 알바생. 머리 스타일이 90년대. 문희준 형님 머리. 네네네. 이제 먹고 살기 위해서 인형 탈 알바를 해야겠죠. 돈 벌어야겠다 하면은 이제 네. 쓰고 이제 광대짓 하면서. 얘는 이제 삼장법사 네. 미스터 탕이라고 하는데 네. 항상 이런 목도리를 하나씩 두르고 있더라. 빨간 아, 목도리. 네. 네. 옷 프린팅은 음식 그림이 들어가 있는데 네. 이번에 새로 나온 것 같아요. 근데 약간 패션이 목도리를 두르는데 옷은 또 나시야. 아 이제 샌디가 타는 로봇. 아무래도 샌디 자체의 미피가 굉장히 크다 보니까 로봇도 사이즈가 이렇게 크게 나올 수밖에 없는 것 같은데 샌디가 그 서유기에서 사오정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아는 사오정은 나방 하는 애잖아요. 네. 근데 여기서는 이제 벌크업을 해가지고 지금 여기 엄청 근육질인데 여기 설정은 이제 은퇴한 군인이에요. 지금 무기는 이제 사오정이 월화산이라는 무기를 쓰는데 로봇에 맞춰서 크기만 커진. 또 재밌는 게 있죠? 어? 뭔데요? 로켓 펀치. 누르면은 네. 바로다가 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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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네, 잠깐만요. 아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은 네 로켓 고무줄이 달려 있습니다. 사실 이 로봇이 네. 만약 이 위에가 없었다면은 평범했을 것 같은데 이 DJ 부스가 또 달려 있죠. 샌디가 키우는 고양이 모라는 고양인데 태워가지고 되게 개성 있는 로봇이 됐죠. 해야같이 뒤쪽에 보시면 네. 생선이 하나 붙어 있어요. 배고플 때 싸우다가 먹고 살아야 되니까. 아 그리고 샌디 피규어를 이렇게 태워져 있는데 아, 뺄 수 있나요? 여기를 딱 올려가지고 샌디를 빼주시면 됩니다. 샌디가 조금 아쉬운 게 항상 요 차림밖에 없어. 옷이 하나인가 봐요. 그리고 또 여기 악당 미피도 있잖아요. 이제 얘는 신텍스라고 해가지고 원래는 사람이었는데 스파이더 퀸이 실컷 부려먹고 변신시켰어요. 자기 부하로. 예. 여기 담겨있는 스터드 슈터도 달려있고 그래서 이렇게 팔이 4개 달려있어서 뭐 이렇게 무장을 여러가지 차고 있습니다. 얘도 이제 헌츠맨이라고 해가지고 이 스파이더 퀸의 부하예요. 지금 보면 이렇게 긴 체인 을 달아가지고 이렇게 자 네 따다님 오늘 어떠셨나요? 아, 네. 오늘 또 이렇게 몽키키드 네. 같이 리뷰하니까 너무 즐거웠고 다음에 또 이제 닌자고나 다른 제품도 같이 했으면 좋겠네요. 아 맞습니다. 오늘 뭐 따다님과 함께 몽키키드 살펴봤는데 우리 꾸러기 여러분들은 어떤 몽키키드 제품이 가장 마음에 드셨는지 댓글 남겨주세요. 오늘도 한 사람의 블록 덕후가 생긴다면 성공! 아, 오늘도 한 사람의 블록 덕후가 생긴다면 성공! 블록 도사 꾸삐 따다니였습니다. 굿바이, 굿바이.